삐약쌤입니다. 오늘은 삐약이기도 16번째입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기도해요. 기도손 준비. 삐약! 언제 구해도 부족함이 없는 소중한 기도. 하나님 나라와 을을 먼저 구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아멘. 시편 100편 4절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 말씀하고 계세요.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송축하기 원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사람으로 우리들은 자라나기를 원해요. 감사하며, 하나님 참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